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유의 나쁜 남자, 색소폰, 악보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알토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조편은 샵한개 붙은 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음역대를 높이실 때는 샵세 개로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초보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키인 샵한 개로 강의를 해드리고요. 혹여나 샵 3개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표현법을 그대로 예 해서 올려서 예 연주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곡이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보시면 이 무난하게 이 부분에서 여기가 하는 부분에서 CCC 이거는 불러주시고요. 여기서 호흡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있지요. 요 CC, 미피, 솔할때요 앞부분 이첫 부분에다가 밴딩을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 밴딩 들어가고 C 미피 솔할때 볼륨이 커져야 되겠지. 밴딩을 걸어주고 볼륨을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CC 할때 이렇게 폴짝 뛸때 있지. 한 옥타브가 튈때요 D음에다가 약간 터닝, 혀의 안쪽으로 터닝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물론 터닝을 안 하시고 요 부분만 터닝하고 뒷부분을 밴딩으로 끌어올리셔야 되는데, 여기를 약하게 쳐주시고, 요 부분을 혀의 안쪽으로 세게 쳐가지고, 시시, 이렇게 쳐주시면 좀더 분명한 소리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살짝 터닝하고, 여기는 혀의 안쪽으로 강력하게 터닝을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시, 시라, 솔, 피, 요래 내려오지. 요렇게 계속 하향하는 모양일 때는, 중간에 업다운 꾸밈을 예, 넣어주면 좋다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여기다가 시도시, 라솔피 넣어도 되고, 예. 내려가니까 여기다가 대신에 시라시라 솔피를 넣어도 되고, 예. 시라시라 솔피. 아니면 시라 솔라솔피도 넣어도 되고, 예. 넣고 싶은 위치에다가 한 군데 정도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예, 조금 그러니까 이세 군데에서 역할을 뽑아가지고 한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다운 꾸밈을 넣으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 음보다 한음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 위에가 도지예. 그러니까 시도시. 라 위에가 시지예. 그러니까 라시라. 솔 위에가 라지예. 솔라솔 요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행할 때는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지. 어떻게 하냐면 내려오실 때 이거를 잡아주는 거지. 하행할 때 잡아주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라솔피 음들을 혀를 살짝살짝 띄어가면서 세게 되는 건 아니고 음을 끊어준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잡아서 시라솔피 이렇게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밴딩을 걸어주고, 예. 불침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한음으로 이어지겠지. 예. 그래서 밴딩을 넣고 솔 하면서 밴딩을 넣어주시고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다. 여기 또 하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피솔피라고 하나 넣어도 되겠지. 자, 그 다음 요 부분에서 첫 음에서 라에서 밴딩을 걸어주시고, 랄라, 라. 여기 이제 짧아도 밴딩을 걸어줘가지고 맛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랄라, 시도, 그 다음에 시미, 시, 피솔피미. 여기는 무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미를 올라갔다가 시미 했다가 볼륨을 좀 떨어뜨려주면서 시로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미, 시 느낌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요런 표현 많이 나오지, 예. 요렇게 앞에 그 우리가 하나의 음이 단위가 끊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일이 시작될 때 뒷부분에서 요 부분 피라는 음이 나올 때 여기다 시라솔을 붙여주거든요. 파샵 앞에다가 시라솔이라는 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시라솔피 해가 앞에 살짝의 꾸밈음이 들어가지. 그래서 시라솔피 해가 연결해가지고 연주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피 해도 되고, 예. 피피솔라 시할때 시에서 밴딩 들어가고, 예. 시시솔피 하고 숨한번 쉬어주셔도 되고 그냥 가셔도 되고요. 쉬는 게 낫겠네요. 숨 쉬고 미미피솔시 할때요 미에서 밴딩 살짝 들어가고요. 여기 시와 미에다가 밴딩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솔시도 요 미에서 밴딩 들어가고요. 솔시도 미미미도시 할때 미에서 밴딩 들어가고요. 저 밴딩을 안 넣고 반음 꾸밈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레샤미를 해가지고 반음 꾸밈음 혹은 레미 오는 꾸밈으로 해서 레미라고 하셔도 되겠지. 근데 여기는 밴딩이 요런 노래류가 밴딩이 들어가는 게 훨씬 맛이 나니까에 예. 준비했습니다. 그다음 시시시시 미솔피 하고 이제 요 부분에서 클라이막스지. 때리니까
여기서 혀 안쪽으로 통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음 역대가 나와버리면 혀 안쪽으로 통행을 해주셔야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혀 안쪽으로 시시시시를 치시는 겁니다. 시시시시 하고 볼륨이 상승했다가 낮아지면서, 약간 낮아지면서, 예. 그 다음에 솔피 미도 할 때, 요거 미도 올라갈 때, 미도 할때이 부분 있지, 예. 요 밴딩 걸어주면 좋습니다. 그 고음역대 밴딩이 쉽지는 않은데, 예. 미도 할 때, 여기서, 이제 그 입술의 힘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풀려버리면 음이 안 나버리지. 예.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 거니까, 요런 부분에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도 하면서 밴딩 걸어주고, 예. 그 다음에 시, 시, 솔 하고, 시, 솔, 피 하고, 똑같습니다. 뒤에는 쉽습니다. 미, 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솔, 피미 나오는 부분에서 여기도 하행하니까 여기다가 피솔피라는 꾸밈을 하나 넣어도 되겠지. 여기서 피솔피라는 꾸밈을 해서 솔피솔피미. 그래서 이런 트로트 계열 쪽에서는 업다운 꾸밈만 적절히 사용해 주셔도 이제 좀 단조로움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도시라도 미시 되겠지. 그 여기 라에서 밴딩 좀 걸어주고. 도도시라도 미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강조해야 되겠지. 그래서 포르테로 연주하면서 이 앞을 세게 텅잉을 치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게 텅잉을 치셔도 되고, 아니면 요 부분을 텅잉을 세게 치시면서 밴딩까지 같이 걸어주면 좋겠지. 그래서 이 텅잉을 치면서 밴딩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발음을 따우로 하시면 됩니다. 따우. 그래서 혀가 들어가면서 혀를 뒤쪽으로 당긴다는 기분으로, 혀를 댔다가 뒤쪽으로 당긴다는 기분으로 들어가 주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시시시시 솔피미 할때 요것도 피솔피 꾸밈을 넣으면 되겠지. 하행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피솔피를 하나 넣어도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맛깔나 연주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샵 3개로 하시는 분들은, 예, 요런 표현법을 그대로 샵 3개 옮긴다 생각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 예,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